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7월 3일 금요일 걸스데이와 함께한 뜬금포 초대석에 이어 뜨악쇼에 나온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열심히 하면 코너 다 없애고 뜬금포 초대석에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때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담긴 이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선한데요. 야,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늦었어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반은 안 왔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네. 네, 뜬금포 초대석 데뷔 네 달 만에 대세로 자리 잡은 남자들. 요즘 만세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 좋을 것 같은 남자들. 세븐틴!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야, 오늘 세븐틴. 일단 여섯 명이 스튜디오 안에 왔고요. 네. 나머지 일곱 분은 지금 또 달려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한 분 한 분 잘생긴 사람부터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 팀 리더 10시 10분 호시입니다. 아, 다음 디노. 네, 디노.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 팀에 속해 있고 작은 거인 막내 디노입니다. 아, 디노 씨. 막내 디노. 네, 네, 안녕하세요. 힙합 팀의 원우입니다. 원우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힙합 팀 비주얼 꿈나무 민규입니다. 민규 씨.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입니다. 에스쿱스. 네, 안녕하세요. 보컬 팀 정환입니다. 아, 정환 씨까지. 야, 아니 사실 우리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라면 먹으러 왔었거든요. 아, 또 숙소에 와가지고 승관 씨랑 도겸 씨랑 이제 호시 씨랑 네. 네, 놀러 와가지고 같이 동해 씨랑 밥도 먹고 네. 동해 형이 라면을 또 끓여주셨어요. 하고 재밌게 하고 놀다가 또 자고 갔거든요. 네. 또 반갑네 또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정한 씨랑 또 커피 한잔 하고 에스쿱스랑. 네, 맞습니다. 예. 이 세 분 뭐 했어요? 아니, 왜 안 나온 거야? 뭐 한 거야?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오늘 세븐틴 음악 방송에서 2등 했어요 라고. 1위 후보였어요 오늘? 네. 와. 대단합니다. 예, 1등 누구 하고? 레드벨벳 선배님. 아, 레드벨벳. 네. 아,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 너무 축하. 2등도 잘한 거지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감 여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또 2등도 대단한 거니까. 일단 회사분들 밤낮 고생하는 회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팬분들 이렇게 투표해주시고 저희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2위 축하해요. 다음에 꼭 1위 합시다. 서명아 씨, 장혜림 씨도 오늘 세븐틴 음악 방송에서 2위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아, 김유진 씨가 저희 오빠들 잘 부탁드려요. 저번 주부터 승관이랑 도겸이 오빠가 홍보 많이 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마음껏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오늘 라이브 하나요? 양슬기 씨가 라이브 준비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어요. 네, 준비했는데 6명 오면 7명 13명이에요 본인. 네. 세븐틴 요즘에 스케줄 때문에 힘들 텐데 힘내시고 감기 조심해요. 반정미 씨가 아픈 멤버 없죠 지금? 네,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건강합니다. 야, 그 얼마 전에 쏘리쏘리 무대를 음악 중심이었나요? 네. 도겸 씨가 또 링크해가지고 보내셨거든요. 보라고 꼭 보라고. 그렇구나. 예, 했는데 너무 멋지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사실 그냥 원곡을 따라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르게 편곡을 하고 또 거기에 랩도 추가해가지고 너무 퍼포먼스를 다르게 하니까. 그냥 세븐틴의 느낌 우르르 달려고 있다 지금. 나 우르르 소리.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또 호시 씨가 이게 안무 또 하고 했나요? 네네. 멋지네. 댄스메이크 이렇게 수정하고. 같이. 네. 어떻게 구멍이 없어 다? 감사합니다. 네. 춤을 다 잘 춰요? 누가 제일 잘 추고 누가 제일 못 춰요? 춤은 저희는 골고루 다 잘 추는 거. 승관 씨 말은 좀 다르던데. 승관이 어떤 대체 어떤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승관군도 잘하는데 승관군이 아킬레스건이 조금 그 짧아. 아, 짧아. 아, 본인이 네. 조금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승관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네, 되게 잘합니다. 다 열심히 해. 예. 세븐틴 력디 화이팅. 문채연 씨가 야, 세븐틴 보려고 야자 끝나고 막 뛰어왔어요 하셨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놨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줌 들어가면 뭐 윙크나 네. 뭐 귀여운 애교나 이런 것들 줌 들어왔어 해주시고요.
양지현 씨가 세븐틴 팬되고 드디어 시험 기간에 짬 내서 슈키라 들어왔어요. 세븐틴 오늘 더쇼 2위 너무너무 축하하고 와. 고마워요. 력디도 고마워요. 력디 진짜 새복맘이라고. 새복맘. 그리고 오정민 씨도 슈키라의 세븐틴 꽃이 피었습니다. 세븐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뭐 앨범 나왔잖아요. 네. 예약 주문도 이제 3만 장이 훌쩍 넘어서 네, 야, 또 추가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앨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만세란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타이틀곡 만세란 곡은요.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을 봤을 때 정말 만세하고 외치는 네, 그런 곡입니다. 그런 마음을 소년의 마음을 저희 세븐틴으로 풀어서 그렇구나. 만든 곡입니다. 그 춤에 또 이렇게 만세 이렇게 하는 네. 곡이잖아요. 네. 와, 이거 되게 인상적이고. 그렇죠. 호시 씨가 만들었나요? 좀 약간 특이한 걸 찾아내려고. 오, 네. 그렇구나. 이 만세 외에도 뭐 좋은 노래도 되게 많던데. 네. 뭐 저희 퍼포먼스 유닛 곡 같은 경우는 OMG라고. OMG. 네, EDM 템포의 아, EDM 장르 곡인데. 네. EDM 뭐예요? EDM. Oh my god. Oh my god. 뚱뚱뚱뚱뚱. 그런 느낌으로. 당황했어요? 많이 티났구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네. 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또 급하게 밖에서 매니저님이 또 얘기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디노 씨. 네네. 그때 제가 또 막 챙겼던 기억이 나요. 또 막내라고. 제가 승환 형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진짜 얘기 고마워. 감사하다고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아, 진짜 여기 서면 진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제 남자가 됐어요, 진짜. 머리 이제 또 감사합니다. 싹둑 따는 거 나왔어요. 머리가 이제. 그죠? 원우 씨는 살이 더 많이 빠진 거 같고. 네. 맞습니다. 일부러 뺀 거예요? 아니요. 일부러 뺀 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연습 이랑 막 병행하다 보니까,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야, 지금 민규 씨, 아 민규 씨래. 저기 디노 씨가 몇 살이죠? 17살입니다. 막내가 17살입니다. 네. 네. 야, 에스쿱스가 리더죠. 네. 21살. 네, 21살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8살이 어려. 그래도 어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야, 우리 7명이 안 올까 싶은데. 네. 슬슬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그 노래를 살짝 듣고 올까요? OMG. 네, OMG. 오. 네, 잠깐 듣고 올게요. 아! 잠깐만. 네. 그러니까 이게 세븐틴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지금 듣고 온 노래는 OMG. 네, 맞습니다. 퍼포먼스 유닛 곡입니다. 예. 예.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지금 일곱 분이 네. 막 왔는데. 네, 맞습니다. 잘생긴 사람부터 이제 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에서 메인 보컬과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승관이라고 합니다. 아, 승관 씨. 아, 살 빠지더니 되게 네. 자신감이 넘쳐나요. 메이크업이 오네. 자, 승관 씨 오셨고요. 또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에서 도겸 씨랑 좀 어색한 유지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어색한 멤버를 썼더라고요. 도겸 그러니까 도겸 씨. 네네. 아, 또 멀리 있네. 좀 늦게 와서 여기 앉아 있게 됐는데.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리고 도겸 씨 인사했고요. 우지 씨였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세븐틴의 젠틀맨을 맡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아, 조슈아, 조시, 조시. 조시. 예. 네, 그렇게 조시라고 불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힙합 유닛의 버논입니다. 아, 잘생겼어. 버논.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팀 멋있는 귀요미 DS입니다. 아, DA! 귀여워요. 머리 뽑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퍼포먼스 팀 준입니다. 아주! 정말 뭐, 너무 멋진 또 열세 분이 네. 딱 앉았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또 2위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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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같이 한번. 아, 감사합니다. 오! 김나영 씨가 수련회에서 몰래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하셨고요. 시험 공부 중인데 잠깐 보고 있어요. 화이팅 세븐틴 이지선 씨. 아, 감사합니다. 원우야 살 빠지지 마. 잘 먹고 다녀. 9700님. 우지 오빠랑 도겸 오빠 오면 사이를 추궁합시다. 강현석 씨. 요 얘기 살짝만 해볼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 네, 아, 저는 사실 저희 도겸 씨랑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겸 씨,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심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죠, 두 분이? 한 살 차이 납니다. 제가 한 살 형입니다. 아, 우지가 형이구나. 아니 그 라디오를 듣고 나서 그래서 네. 우지 형이 도겸 씨, 도겸 씨가 장난인데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앨범 한 곡씩 들으면서 네. 앨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예. 야, 표정 관리. 네. 제 인생의 가장 긴 파트를 맡고 있는. 첫 파트를 부르는 건가요? 훅을 다 부릅니다. 야, 그러면 한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저는 그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 제목 그대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표정관리를 못하는 내 남자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요 이번 노래에서는 호시 형 말대로 퍼포먼스 팀에 호시 형 이제 같이 참여했고요. 또 보컬 팀에 우지 형도 함께 참여를 해서 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 좋아하네.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정말 단체곡 부를 때는 한 5초씩 가져가는데 네. 이렇게 정말 한 10초 넘게 가라. 맞아. 그런 곡들이 있어. 좀 들어보죠. 네. 고개를 살짝 올려 잡아줄 때 I try to play it cool, but 결국엔 넌 날 웃게 만들어 얘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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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뭐죠? 이게 Boys B 타이틀곡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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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일단 또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 이 노래 한번 소개 좀. 네. 원래 저희 타이틀곡 만세라는 곡은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봐 줄 때 만세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 정말 좋은 기분을 저희 세븐틴의 모습으로 그려낸 그런 곡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안무 연습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이제 멤버들끼리 같이 만들어가는 또 작업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또 좀 부딪힐 때도 있을 것 같고 싸우진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땠어요? 그냥 의견 충돌 있으면은 멤버들 다 그냥 알아서 누가 제일 뭐라고 해요? 잘 안 따라오는 멤버 안 따라오기보다는 호시를 미안해 아 에스코스 아, 너무 또 그렇게 빨리 알겠어 에스코스 퍼포먼스 인시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를 약간 이렇게 다르다 보다가 맞아 맞아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옆뒤 선배님께서 극찬하신 일은 거의 없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극찬 잘해 자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아, 오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보컬 유닛의 곡인데. 네. 어른이 되면. 보컬 유닛 그룹 아 이제 멤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네. 우지, 승관, 정한, 도겸, 조슈아. 아, 조슈아까지. 네. 네. 조슈아. 아 조슈아 자기 지금 안 보일까봐. 오늘 번쩍 들었는데. 조슈아가 이 노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풋풋한 소년의. 사랑의 감성이 담긴 곡입니다. 노래 이거 녹음할 때는 어땠어요? 뭐 아, 처음엔 이게 멜로디가 헷갈리더라고요. 우지 씨가 우지 씨가 어색한가? 아 우지가 그냥 보통 사람이랑 멜로디를 되게 특이하게 자작곡이에요? 네 자작곡.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은 어려웠는데 우지한테 계속 물어봐가지고. 네. 왜냐하면 또 작곡하는 사람들은 흔한 또 멜로디를 안 쓰기 위해서 네, 그 네, 프레이즈가 맞아요. 좀 그냥 비슷비슷하면 표절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네. 아우 잘하네 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노래 끊겼어요. 예. 10초, 10초, 아, 100초 주셔야 돼요. OMG? 다음 미오 이제. 예. 이 노래 뭐죠? 아까 들었던 저희 퍼포먼스 유닛 곡. 예. EDM. 아, 그거.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 EDM. 어, 아닙니다. 이제 락입니다.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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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 또 저희 예. 단체곡. 두 번째 단체곡. 예. 이게 마지막 곡인가요? 네, 네, 네. 예. 마지막 트랙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곡도 우지 형이 또 작곡했고. 어, 우지 씨 작곡 천재. 아니,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천재 작곡가 우지 형. 네. 별명이 천재 작곡. 천재 작곡가. 그러면 이제 작곡할 때 낮에 하는 분이 있고 밤에 하는 분이 있는데. 아, 네. 어때요? 저는 새벽에. 네. 아, 새벽에. 네. 새벽이 좀 잘 돼요? 아. 네, 새벽 때가 가장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멤버들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옆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컬 유닛 곡 작업할 때 같이 네. 남았었어요. 제가 잠깐 이게 너무 피곤해서 2시간 정도 딱 잠자 딱 깼는데 노래가 완성됐더라고요. 와. 승관아 들어볼래? 들어요. 너무 또 네. 그 새벽 감성이 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새벽 감성? 잘하네. 아니 그렇게 밤을 샜는데도 뽀해 얼굴. 아. 그러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 또 쫙 들어봤는데
야 사실 도겸 씨가 네. 제 차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 그래가지고 아까 고 얘기 살짝 했었거든요. 정말요? 도겸 씨, 승관 씨, 그 호시 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잤다. 라면도 먹고 갔다. 그쵸.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데려다 줬는데. 지갑을 놓고 내려가지고 이 지갑에 돈을 채워달라는 건가? 야, 이게 뭐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랬었는데 아 어쨌든 그때 이 노래를 하나씩 한 곡씩 이렇게 들려줬었는데 네네,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끊임없는 홍보 번데였어요. 차 안에서. 그렇구나. 나한테 오늘 문자로 투표하라고. 아니 나는 나 투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라디오 가기 전에 문자 한번 드렸는데 예. 혹시 가능하시면은 한 번만 도와주시면 했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 레디맨은 안 하고 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2위 한 거예요. 저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 나 레드벨벳 미안하네. 큰일 났네. 어쨌든 우리 세븐틴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라이브를 한 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좀 가다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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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옮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은아 씨가 호시 옷 바람직하다. 아. 라고. 자 그리고 또 세티나 사랑한다 우리들 마음속엔 언제나 세봉이가 1위라는 거 알지? 많이 아끼고 사랑해 하트 뿅뿅 김하은 씨 보내주셨고 야 스튜디오가 다 꽉 찰 정도로 엄청 많네요 이용익 씨 그리고 탐나는 파트 바꿔 부르고 싶은 파트 얘기해주세요 김민지 씨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물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곧 또 시험인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세븐틴 보러 가려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세븐틴 응원 좀 해주세요. 양슬기 씨. 야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있네요. 우리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세븐틴의 만세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Yeah. Alright. Say the name. 세븐틴. Yeah. 내 맛들이는 제스처 마치 사칭하지 100번 Come on girl 벗기고 나서 매번 say I'm so stupid 속에서 매일매일 네가 내 왼팔에 팔짱 끼지 꽃만 깨면 왜 이래 마치 영이 없는 철소같이 아우 머릿속에 가득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대신 말 좀 해줘 Let's go! 그녀를 노래서 내꺼 한번 찍었으면 yeah I got a slam dunk 너만 여주가 돼줌 이건 명작품 Excuse! Let's go! 대성 눈빛이 젖혀 맨말 한마디고 내기가 왜 힘이 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께 이랬습니까 뚝뚝한 내가 이제 평소에도 널 걱정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고간 쪽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절대 넌 다른 사람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내 거라고 부를 거야 소심했던 소심한 girl 이제부터 나를 붙여마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네가 나를 볼 때면 wow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매일 너를 꿈꾸지 wow 너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너라는 꽃을 바라보니까 들었다 놨다 하지 맙시다 애가 참 애가 타니까 눈은 니 너티 너부 잔디밭에 제대로 된 엉이점 내 눈에는 너뿐이야 누가 있습니까 뚝뚝한 내가 이제 평소에도 널 걱정 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고관축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절대 넌 다른 사람에게 녹지마 내가 질투나잖아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내 거라고 부를 거야 Girl, 이제부터 나를 붙여 말리네 아무리 바빠도 너를 챙겨 어디를 가도 너를 지킬 거야 꼭같이 신기맨이 부드러워 손에 깍지도 살면 시켜볼래 girl 바빠바빠 girl 더 이상은 미치지 잠깐 소녀야 절대 널 사람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질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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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야 Yeah, my set, my set, my set, yeah, my set, my set, my set,
yeah. 네가 나를 볼 때면 wow.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마세르 마세르 마세 yeah. 매일 너를 꿈꾸지 wow. 자, 세븐틴의 만세. 네, 듣고 왔습니다. 야, 우리 세븐틴 라이브 화이팅! 김채린 씨 라이브 귀가 뚫리는 느낌이에요. 와! 김소연 씨, 세븐틴 오빠들이 라이브를 하니까 스튜디오가 화끈화끈하네요. 김경아 씨, 대박! 라이브 더 좋아! 김민지 씨, 역시 라이브 하트 뿅뿅뿅! 앞으로 이 곡 많이 틀어주세요, 럭디. 김아은 씨, 자, 정말 들썩들썩거리네요. 정가영 씨, 이 노래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자소서를 써! 라디오 듣는 고3들 다 화이팅! 이주연 씨, 그리고 수능 56일 남았는데 세븐틴 목소리 들으려고 공부 멈췄어요! 만세, 노래 너무 좋아요. 2872님. 야, 역시 세븐틴 라이브도 대단하네요. 이결애 씨, 언제 들어도 신나는 라이브는 훨씬 더 신나네요. 취임새들 찰져! 그리고 승관, 도겸, 성량 장난 아니네. 우리 스튜디오 무너지는 줄. 0203님, 야, 이게 저는 사실 이거를 다 빼고 있었거든요, 다음 코너 때문에. 근데 반주만 빼고 그냥 목소리만 들렸는데도 너무 신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와,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아 씨 찔리나요? 아니요. 저 떨어졌나?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아, 나 거짓말 좀 잘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아, 되게 지금 13명이 나눠서 왔지만 네. 뭐 설문조사를 또 급하게 한번 해봤잖아요. 네. 아, 가장 어색한 멤버를 뽑아보자. 우리 또 우지 씨, 도겸 씨 그거를 제가 좀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투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멤버들 다 친하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굳이 한 명만 꼽은 정말 같이 있으면 가장 어색한 멤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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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동 1위가 3명이에요. 오, 진짜요? 대박, 대박 대박. 먼저 우지. 우지. 자, 자, 우지 씨 누가 뽑았나요? 하나. 에스쿱스가? 에스쿱스? 왜?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해요. 네, 네. 우지 동갑인가요, 둘이? 아니요, 제가 형. 제가 한 살 어립니다. 아, 한 살 어리고 스무 살이고. 네. 근데 뭐? 아, 우지 형이랑 푸스 형이 가장 오래 시간 있었거든요, 4, 5년 정도. 아, 같이. 연습생으로. 네. 그렇구나. 또 한 분 누구예요? 뽑은 사람. 네, 도겸 씨. 아, 도겸 씨. 아, 도겸 씨 아니에요? 어? 자, 그러면 누굽니까? 아, 밝히지 않는 걸로. 네. 어떤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밝히지 도겸이라는데요? 잠깐. 아, 이제 자백을 합니다. 아, 도겸이서 합니다. 제가 아, 예. 도겸 씨. 두 번 죽이네요. 자, 다음은 디노. 디노. 제가요? 아, 진짜, 아, 진짜 반전이다. 진짜? 잠시만요. 원우 씨. 네. 원우 씨인가요? 아니요, 저는 다른 멤버입니다. 저 누구? 잠깐, 누굴 뽑은 거야? 막내잖아. 막내. 보통 막내들하고는 되게. 제가 어색해요? 누구일 것 같아요, 디노 씨. 형 제일 친한 건데? 저요. 누구? 민규 씨가? 제, 네. 아니, 근데 최근에 같이 영화도 보고 데이트했잖아요. 데이트했잖아요. 제가 사실. 근데. 그 질문을 딱 받고 정말 네. 누굴 고를지 모르겠더라고요. 디노 씨 조금 상처받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호는 왜 뽑았어요? 아, 사실은 진짜로 어색한 멤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없어서?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멤버들 중에 한 정말 없어서 최근에 저랑 디노랑은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막 데이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뽑았지?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없어서. 자, 마지막. 아, 자, 요거는 승관 씨가 네. 발표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모 칸의 맨 위에. 네, 그렇죠. 누구야? 아, 반전. 영수민님 성대모사. 예. 바로 에스쿱스. 잠깐만, 에스쿱스. 에스쿱스. 호시 씨 왜요? 호시 씨. 너밖에 없어. 저 아니에요. 누가 뽑았나요? 제가. 오, 아, 진우 씨가 막내야. 마태형도 아, 그러니까 물론 진짜 마태형, 쿱스형 정말 친한데 아무래도 연습 기간이 그러니까 나이가 확실히 많이 있으니까 되게 조심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어색하기보다는
좀 더 조심성 있는, 예, 좀 더 조심하게 되는. 아 근데 다 두 표씩 나왔잖아요. 근데 또 나온 사람이 많아. 호시 한 명 있고. 아, 저랑 원우랑 사실 이거 서로 네, 네. 서로 마주 보다가 같이 있었거든요. 둘이 좀 어색해요? 네. 갑자기 원우가 절 써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저는 호시가 먼저 쓰는 거 보고 나 호시 썼는데. 아 호시? 네, 저도 투표예요? 정말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자 그리고 도겸 씨 한 표 나왔고. 아, 저 한 표 나왔나요? 네 그리고 너무 아, 우지 씨겠죠 뭐. 네. 그리고 아, 정한 씨가 한 표 나왔어요. 정한 날. 그리고 DAC 나왔어. 아마 다 똑같을. 누구일 것 같아요 DAC는? 저는 약 아까 저랑 준윤 같이 사였어요. 준윤. 아 서로 썼어? 네 올리는 어색해는 거 약간 달라요. 뜻이 달라요. 뜻이 좀 다르구나. 왜 어색하는 거보다는 좀 왜 어색했었어요. 아, 어색해 쳤어. 아, 네. 네, 처음 왜냐면 우리 처음 그 한국어 위에 중 그냥 우리 그냥 약속했어요. 아, 중국어 쓰지 말고 그냥 MC 이제 한국어 쓰. 그치 중국어 쓰다가 이제 한국어를 네. 쓰게 네. 되면 말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지 서로. 둘이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어색하지 않은데 한국말 할 때 어색해요. 그것만. 둘이 동갑이에요? 아니요 형. 그럼 형이라고 불러요 한국말 할 때는? 휴이라고 부르는데 준이 형 이렇게? 준이 형 준이 형 이렇게? 그래도 좀 어색해요. 사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준 그냥 뭐 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예 놀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어색한 멤버. 아 근데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맞아요. 골고루 또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에서 또 막 5표 이상 나오고 그러면 상처 받지. 맞아. 사실 제 숙소에서 말하기 좀 달라가지고 호시 씨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진짜. 자 우리 세븐틴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설문조사가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자 노래를 할까요 아니면 표정관리로 갈까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문조사 하나 더 하라는 줄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락이라는 곡을 아, 한 곡 예.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아, 좋네. 이게 또 완곡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네. 락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세븐틴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버논이 오빠 오빠는 아니지만 랩 한 번만 해주세요. 오, 라고 오. 양미정 씨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She said she loves my rap 음악하는 남자가 좀 멋진 것 같아 무심한 척 말해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다음 그녀 말해 너 자꾸 front 할래 yeah. 아~ 호시 오빠 네. 고3인데 요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은하 힘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김은하 씨가 네. 은하 힘내요 잘 자라네 귀엽네 원우 오빠 랩 파트 라이브로 조금만 부탁해요 이슬기 씨 아, 네 애가 타니까 너는 이 넌티 넘버 자리 밭에 제대로 된 형이 좀 내 눈에는 너뿐이야 누가 있습니까? 와우 잘하네 복숭아 같은 뽀송 핑크빛 피부를 가진 우지 피부 관리 어떻게 하나요? 너무 부러워요 김혜정씨 저는 딱히 관리는 안 하고 스킨로션을 안 발라요 안 발라? 그냥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안 발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제국의 아들 형식 씨가 오 진짜 밤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좋아. 근데 우리가 또 따라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살도 안 찌는 체질이고 네 살 많이 안 찝니다. 승관아 성원 씨 많이 좀 부럽나요? 부럽다는 그 정도가... 아니, 살이 많이 빠졌어 승관 씨. 네, 맞아요. 힘이 없어 지금. 네 지금 너무. 밥도 안 먹었죠 오늘. 이제 곧 이거 끝나고 먹을 건데. 제일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지금? 아니 잠깐 침 삼키지 말고 같이 침 삼키게 되잖아. 감자탕. 감자탕. 와~ 야 감자탕에서 회식 가나요 오늘 세븐틴. 자 우리 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작성은 못했고요 훔치고 싶은 매력의 소유자 이 멤버의 이런 점 참 부럽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얘기를 많이 못한 우리 조슈아 네 조슈아 누가 제일 부러워요 이 멤버 중에 저는 우지의 편곡하고 작곡 실력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그 능력 그 능력이 너무 부러워요 막 저도 곡 써보고 싶고 그런 좀 가르쳐달라고 해요
안 가르쳐 주시고. 우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 저희 근데 앨범 작업을 할 때는 보컬팀 곡도 가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다 일부러 중간 중간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괜찮은지 다 상의를 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함께하면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 색깔 너무 이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자몽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복숭아 같기도 하고 머리 시럽 뿌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딸기 시럽. 부럽나요, 민규 씨? 아니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운 사람 누구예요? 멤버 이 멤버의 저요? 아 저는 중국 멤버랑 디에잇과 준. 네, 디에잇 준 형이랑 조시 형이랑 버논이. 왜 왜? 아 외국. 외국아. 외국어 그럼... 너무 부럽더라고요. 손짓이 굉장히 약간 저렴하긴 한데 예.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공부를 해봤지만 그렇게 쉽게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죠, 외국어 한다는 네. 게. 준은 누가 제일 부러워요, 이 멤버 중에서? 저는 쿱스 형. 에스쿱스 왜냐면 쿱스 형 일단 무대에서 자신감 되게 자신감이 그리고 쿱스 형 상체 되게 좋아요. 몸이 어깨랑 가슴. 가슴이. 아 이거 만지지 마시고. 네. 몸 운동해요? 에스쿱스?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근육이 빨리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런 거 되게 부럽죠. 진짜로. 네, 진짜 그죠 원우 씨. 예. 원우 원우 형 원우 씨도 몸 좋지 않아요? 저는 원우 네. 몸이 더 부러워요. 어깨 엄청 넓죠. 약간 마르면서도 네. 뼈대는 네. 다 있고. 네, 뼈대만 있는 편이어가지고 뼈대만 있고 야, 자 좋습니다. 지금 세븐틴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우리 1부에서만 세븐틴과 함께하는 거였는데 개편 이후로 처음이에요 2부까지 우리 네. 우리 2부에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부 끊고 세븐틴의 2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2부에서 만나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자 우리 선물 소개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세븐틴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잘할 수 있다 하는 사람 말 빠른 사람 자 이따님은 없어 예. 호시 가겠습니다. 호시 하우시 하우시 시키라 자리를 노리고 있다. 호시가 있어. 야망 멤버야. 아. 네. 얼마나 빠를지.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로키마운틴 초콜릿 팩토리에서 수제 초콜릿, 퍼스트빈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맛 다이어트 쉐이크 3종,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스트리컬처 신발 브랜드 패스트 클럽에서 블라도. 아 긴장부터 쿱스 형이네. 아 정한이 형이네. 맛있는 다이어트 라스트 헬스보이 이승윤의 헬스닥, 가장 빠른 공무원 합격 전략 월비스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 윌비스. 네 윌비스. 윌비스에서 드립니다. 네 최강 슈퍼 아이돌이 다니는 청담동 빈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상품권. 이제부터 쿱스가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다니는 청담동 더제이 헤어 메이크업에서 트리트먼트 두피케어 상품권, 무첨가물 제로 칼로리 핸디엄에서 더치커피 워터,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쇼핑몰 이용권, 서울 3대 떡볶이 맛집 현산의 떡볶이에서 즉석 떡볶이 세트,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우지 받아주세요. 네. 닭갈비 좁은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요.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손호영, 트랙스 정모, 2AM 창민, 주연의 감성 뮤직 도보 여행 뮤지컬 고래고래, 대한민국 럭의 자존심 YB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20살 티켓을 드립니다. 아우 선물 많네요. 깔끔한데요? 예. 아우 잘하네 우지. 아 세븐틴 남자 팬도 문자 보내요. 세븐틴 사랑해요. 부승관 사랑해요. 2315님. 남자 팬. 자 깔끔한 멤버들과 깔끔하지 못한 한마디 더러운 멤버를 말해주세요. 먼저 다 같이 그냥 외치는데 먼저 깔끔한 멤버 하나 둘 셋 김승현. 자 여기까지만 하고 더러운 멤버 하나 둘 셋 버논. 나 버논이 들렸어. 아 미안해 버논 씨 미안해. 뭐 하나 들렸어. 예 여러분들 뭐 다시 듣기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주시고요. 조슈아 오빠 체리나 사랑해라고 한번 해주세요. 체리 김체린 씨가. 체리나 사랑해. 야 DA 너무 좋아. 세이나 한 번만 해주세요. 연세인 씨가. 세인. 세이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와이니. 우리 또 개인기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들어가지고 호시부터 가나요? 네네. 여러분들 이제 또 치과 가시면 이제 석션 소리가 있습니다. 석션 석션 징 하다 보면 이제 물이 네 물이 나오면 침이 고일 때 이게 빨아들이는 그 소리. 석션 개인기는 너무 최초 아닌가요? 아 진짜 예. 특별하다 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자 알겠습니다. 자 아, 다음 개인기 또 있나요? 저 하나 있습니다. 어 우지 네. 손 딱딱이 개인기라고. 손 딱딱이. 손 딱딱이. 이름 되게 귀엽다. 딱딱이를 빠르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혹시 괜찮아요? 상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가도. 아니야. 황정남 씨라고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예예. 이제 황정은 선배님의 오빠 역할을 이광수 선배님께서 하셨는데 예. 네, 정말 히든 카드였습니다. 아 이월관이라니. 도경군 좀 네네. 역할 좀 해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 정우마. 야, 나 정우미 오빠 황정남인데 너 죽을래? 아니 정우미 혹시 어디 있나? 됐고 오늘 이미 늦은 에이. 정우마. 됐고 오늘 이미 늦었으니까. 저 터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 아니 정우미 어딨어요? 정우미 찾고 있는데. 야 나 힘들다. 돌아가. 그만해 임마. 안 통했어. 혹시 연기 잘한다.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우리 저기 뭐 이 애교 하나 네. 있다고 원우 씨가. 아, 네. 네 제가 애교를 잘하는 편 아닌데 좀 귀여운 목소리로 애교를 할 수 있거든요. 안 어울릴 것 같아. 영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 어휴 가리지 말고 아, 네. 어 지훈 한번 쫙 당겨주세요. 시 연기냈다 정말 많이 연기냈다. 우리 뭘 사달라 그런 거예요? 치즈버거. 치즈버거. 아 치즈버거 뭐 100개라도 사줄 수 있지. 감사합니다. 야, 많은 분들이 또 에스쿱스 만약에 본인이 부재시 이 멤버에게 잠깐 리더를 맡길 수 있는 제2의 아~ 리더라고 생각하는 멤버는 원나연 씨가. 저는 아무래도 호시. 아, 진짜. 네. 아, 원우 씨 괜찮아요? 기대했어. 어, 약간 기대했는데. 네, 아, 제가 오, 요즘에 네. 뭐 잘못된 거 지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왜 호시? 그러니까 퍼포먼스. 팀 리더로서 뭔가 안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아, 듬직한 모습이 있구나. 네 아, 카리스마 맞아. 넘쳐서 가끔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종종 들기도 해요. 야망 멤버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언제든 리더는 준비되어 있다. 아, 아닙니다. 저희 팀의 리더는 쿠스 형입니다. 훈훈하게 자 이렇게 감동스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죠. 우리 세븐티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아~ 왔어요. 아, 음악방송 이제 쭉 도는데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오늘 정환씨가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랬나요? 네, 정환씨가 네. 또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2집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지금처럼 계속 응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민규 씨도 한 말씀. 저도 이제 저희 2집 활동 앞으로 쭉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할 거니까요. 지금처럼만 아프지 말고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오늘 13명 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여유가 더 생겼고 너무 멋있어지고 진짜 또 다음 앨범이 또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 앨범 나왔을 때도 완전체로 한번 딱 와주세요.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변하지 말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7 우리 세븐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